안녕하십니까, MNS입니다. 오늘은 복수의 새로운 기타를 선보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새로운 기타 이름은 줄리에타 VGA-3PS라는 다소 좀 복잡한 이름의 기타지요. 자, 전체적인 외관에서 보시듯이 이 기타는 전형적인 아치탑 형태의 어쿠스틱 기타고요. 액티브 픽업이 들어가 있어서 자체 소리를 또 적당히 가공을 해서 출력을 내줄 수 있는 재즈 기타 스타일의 아치탑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아치탑 기타와 플랫 기타의 차이가 뭐냐면, 보통 기타들은 위가 평평해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아치탑 형태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고요. 뒷면도 보시면 뒤쪽도 이렇게 볼록하게 아치탑 형태로 되어 있어서 특유의 몽글몽글한 울림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다른 일반적인 드레드넛 사이즈의 통기타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크기 차이가 좀 나죠. 일반적인 통기타보다는 조금 살짝 작은 형태의 기타고요. 근데 원래 이 풀사이즈의 기타의 아치탑 형태로 되면은 사실 앞뒤로 굉장히 뚱뚱해져서 연주하기가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조금 스몰 사이즈로 만들고 연주자가 연주하기 편하게끔, 그리고 이렇게 싱글 컷어웨이를 집어넣어서 하이프렛 연주도 용이하게끔 만들어 놓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브릿지 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브릿지에는 이제 복스에서 특허를 낸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그 이 안에 피에조 픽업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탑 형태의 기타에서 생기는 어떤 특유의 하울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요 스트링 U2도 달려 있어서 이 현 뒤쪽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진동음들을 막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픽가드 안쪽에 보시면 프리앰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런 프리앰프들이 원래는 다른 기타에는 여기에 박혀 있거든요. 바디에 박혀 있어서 이 바디의 울림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었는데, 이 친구는 요 플라스틱 픽가드 안쪽에 박아 넣어 가지고 이 바디의 울림은 충실하게 재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통기타와 똑같은 사이즈의 스케일의 이 지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복스 줄리에타라는 로고가 위에 박혀 있고요. 그리고 복스에서 만든 로고가 새겨져 있는 헤드머신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디는 풀 할로우 바디고요. 그래서 안에가 비어있는 형태의 풀 할로우 바디고요. 풀 할로우 아치탑 기타가 갖고 있듯이 이렇게 F홀 두 개를 뚫어서 클래식한 느낌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프리앰프인데요. 프리앰프는 일단 패시브 액티브 모드 스위치가 있고요. 볼륨이 있고 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로우 컷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패시브 형태로 놓으시면은 프리앰프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잭을 연결하시면 다른 노브들은 작동하지 않고요. 피에조 픽업 자체의 소리가, 생소리가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소 조금 빈약할 수는 있는데 뭔가 자연스러운 소리를 원하실 때는 패시브 형태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잭 포트에 보시면 USB 단자가 하나 달려 있죠. 그 USB 단자를 통해서 마이크로 B타입 5핀 그 규격의 충전 케이블을 꽂으면 약 10분 정도 충전을 하시면 본체에 있는 프리앰프는 5시간 정도를 쓸 수 있는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연하시기 전이나 뭐 녹음하시기 전에 한번 충전을 하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양이 될 것 같고요. 그 충전을 통해서 프리앰프를 작동을 시키면, 여기 노브를 보시면 이제 볼륨과 V라고 되어 있는 게 볼륨이고요. T라고 되어 있는 게 톤이고, L이 로우 컷 양을 정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화면이 뒤집어져 있어서 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볼륨과 톤은 뭐 아실 거고요. 로우 컷 양은 십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기타가 내는 저음의 양을 적당히 커팅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 P와
A의 스위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타입과 액티브 타입 스위치고요. 이제 액티브 쪽으로 놔야만 이 프리앰프가 작동을 하고 P 쪽으로 놓게 되면은 그냥 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체 피에조의 생소리만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뭐 후작업으로 가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피에조 생소리를 받아서 뭐 또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국내에는 뭐 이런 아치탑 형태의 재즈 기타가 막 대중적인 기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복수 기타는 항상 그렇듯이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장르를 두루두루 쓸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고요. 이 친구도 뭐 컨셉은 이제 뭐 재즈 기타 이런 컨셉의 아치탑 기타지만 이따가 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재즈가 아니라도 일반 파퓰러한 음악이나 뭐 심지어는 락킹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이 프리앰프를 잘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본인만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요 사운드 샘플들을 좀 따면서 기타의 기본적인 어떤 소리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